이만한 가마솥을 걸어놓고 거기에 계속 그 저지를 끓이는 거예요. 우유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냥 아자아자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우유를 먹었대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한 바가지씩 그걸 이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걸 많이 먹었는지 이 아주 이 앞에가 노랗게 이 옷에 흘러가던 노랗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마셨다고요. 사람들도 막 비린내 난다면서 막 사람들이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많이 먹어요. 근데 그 우유 때문에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은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우유가 엄마의 자궁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엄마가 자식들을 그렇게 많이 낳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예, 낳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 당시의 그 상황으로 보면 죽기 쉽상이었죠. 예. 근데 어머니가 94세 예, 돌아가셨는데 아흔이 넘어서도 바지를 갈아입으실 때 일어서서 한 발로 서서 이렇게 바지를 갈아입으셨어요. 예. 그만큼 그 튼튼한 다리와 튼튼한 아기집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생각해보면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었던 그 우유가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그 외할머니께서 이제 어느 날 집에서 일을 하시다가 잠깐 선장이 들었는데 자꾸 밖에서 부르더래요. 저희 외할머니를 자꾸 부르더래요, 누가. 그래서 자다 말고 쫓아나가서 이렇게 왔는데 아무도 없고 자꾸 부르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나를 부르는가 하고 이렇게 올려다 보니 하늘 중간쯤에 천사같은 이가 서가지고 자꾸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뭐 보따리를 하나 던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사라졌더래요. 그래서 이 보따리가 뭐야 하고 이제 가서 보따리를 주워갖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풀어보니까 거기에 애기 옷, 그러니까 그 이런 색동저고리 같은 그 애기 옷과 신발이 곰신이 아주 단정하신 곰신이 하나 있더라, 한 켠에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나한테 주고 가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마리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죠. 마리아를 입히면 딱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게 마리아가 들어와서 마리아에게 와봐. 그리고 앉혀놓고 그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는데 맞춘 듯이 딱 맞더래요. 그래서 어머 너무 신기하다. 이러고 있다가 탁 깨버리게 잠이었어요. 꿈을 꾼 거야. 잠깐 낮잠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꿈을 꾼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엄마가 시집 오실 때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하셨대요. 하느님께서 너에게 어떤 임무를 주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늘 하느님 품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의 부르심에 예하고 순명할 때를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 하고 당부를 하고 보내셨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아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하느님께서 어머니한테 시키신 일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 생각하시다니까 애 낳는 거? 애를 많이 낳으셨어요. 16살에 시집을 오셔서 아이를 정말 열심히 낳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태를 열고 이 세상에 나온 11번째 애죠.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니까 30년이 넘게 계속 애기를 낳으시네요. 네. 그래서 저를 그렇게 낳고 그다음에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를 교육을 시키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학교 교육을 전혀 못 받으신 분. 그래서 글씨도 잘 깨치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 성경책 보고 그 다음에 교리책을 보면서 언문을 이렇게 깨치시는,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쓰실 때, 일단 나가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글씨를 쓰실 때 네,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쓰셔요. 소리 나는 대로 뭐 이렇게 쓰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교육을 전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우셨어요.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 생각날 때부터 어머니와의 그런 추억들을 이렇게 또 올려보면, 어머니의 교육 철학은 딱 한 가지, 오직 하느님, 오직 신앙.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죽을 뻔한 고비가 두 번 있었어요. 예. 죽을 뻔한 고비가 두 번 있었는데, 이 고비가 어떤 고비냐면 맞아 죽을 뻔한 고비가 두 번이에요. 맞아 죽을 뻔한 고비가. 근데 맞아 죽을 뻔한 일들이 다 예, 신앙에 관계된 일들이죠. 예. 한 번은 동네 형들이랑 어울려서 놀다가, 어렸을 때 동네 골목에 나가서 형들이랑 막 놀다가 18이나 욕을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에이 18 이랬다가,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도 전이죠. 네, 그런 나이에 제가 네, 에이 18 이랬다가 죽을 만큼 맞았죠. 그리고 나서는 입에서 여기 딱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국민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을 때 같아요. 그때 친구 게임에 빠져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은데 놀러 가자는 거예요. 미사를 가야 되는데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을 하다가 그래 한 번은 괜찮겠지 하고 그 친구를 따라서 놀러 갔다가 미사 끝나고 집에 돌아올 시간을 맞춰서 아주 딱 맞춰서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성당 갔다 왔니? 저는 물어보지 않다고 엄마는 참 신기해요. 그죠? 그날만 성당 갔다 왔니? 그랬더니 신부님이 무슨 강론하셨어?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맞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네. 주일 미사를 빠진다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저희 집에서.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 미사를 빠진 적이 없어요. 네. 아, 열심히 하죠. 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매일 미사를 다녔어요. 매일 미사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억나는 게, 제일 처음 기억나는 게, 이렇게 마루바닥에서, 옛날 성당은 마루바닥이었고, 맨발로 이렇게 다녔는데,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추워가지고, 발이 막 얼 정도 이렇게 추워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다,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어머니가 죽지? 이래도 제 발을 이렇게 손으로 꼭꼭 주물러서 이렇게 풀어주시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부터 매일 미사를 다녔어요. 매일 미사. 주일 미사가 아니라 매일 미사요. 매일 미사. 네.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그 고마들이 주일 매일 미사를 그렇게 빠지지 않고 다닐 수 있었냐 하면, 어머니는 미사를 가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주장이 영혼을 굶기는 녀석에게 밥은 줘서 뭐 하는가, 이게 어머니 교육자.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미사를 간 것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미사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 이제 그런 그 교육에 대한 아이들 교육에 대한 그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게 뭐냐면 한 가지 일이 제가 이제 그 본당에 있을 때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젊은 엄마들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의 엄마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피정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모에 이제 피정을 하는데 제가 초청 강사로 어머니를 모셔가지고 이제 어머니 이 젊은 엄마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많죠. 한번 하시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젊은 엄마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당신의 그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엄마는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줘야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왔다. 그렇죠?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적당한 거 중짜리 줬나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걸 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머니 말, 이거 어머니 말씀 제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여러분이 아이가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그 아이한테 얘야 너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엄마 젖이 좋다고 하는데 너 엄마 젖을 먹을래? 우유를 먹을래? 하고 물어보고 엄마 젖을 먹였냐 그래.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예. 학교를 들어가야 될 나이가 됐을 때 그 아이한테 얘야 네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려면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학교 가겠니? 아니면 때려치겠니? 하고 물어보고 그 아이를 학교 보낸 부모가 있네요. 그리고 아이가 어디 뭐 학원을 가거나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아이에게 뭘 물어보고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한 건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데 왜 유독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기가 선택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과 어떤 학교생활들의 그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 당연히 엄마가 이걸 선택해야지 하고 왜 이야기를 해주지 않냐? 왜 골라주지 않냐? 지금까지 다른 모든 것들은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골라줘놓고 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냐?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도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마 한 4분의 3 정도 아마 손 다 드실 거야. 근데 이제 머리 큰 놈들이 이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제가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엎질러진 분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손주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손주들을. 네.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예, 기회 닿을 때마다 그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 데리고 주기도 가르치고,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런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는 그런 신앙의 이야기들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정말 내가 가진 힘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돌아보니
은총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하느님의 존재와 하느님의 사랑의 무게에 대해서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이제 어느 성당에 있다고요? 포천성당입니다. 포천성당. 어떤 신자분들은 포천 어느 성당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닌데 포천에 성당 하나밖에 없어요. 포천성당. 네. 근데 저희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희 분당에 어린이 미사를 한번 와보셔요. 어린이 미사를. 저희 분당에 어린이 미사를 오시면 제가 우리 아이들과 이제 미사를 할 때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얘들아, 기도는 어떻게? 이러면 아이들이 밥 먹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마라! 이게 우리 아이들하고 구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니? 하고 물으면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부터 정말 입을 쫙쫙 벌리면서 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유치부 이렇게 다 합니다. 네. 왜? 매주 하니까. 좋았어. 그치?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천주교회는 믿어야 할 교리가 몇 개? 네 개. 첫 번째, 천주 존재. 다섯 살, 여섯 살짜리 다 해요. 걔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중에는 알겠죠. 그 아이들이 머릿속에 박힌 것들이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강세. 무슨,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애들이. 그렇지만 알아요. 아이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이렇게 무릎을 베고 잠이 들 때 어머니가 이렇게 저 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잠들기 전까지 해주셨던 성인전 얘기가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신앙 교육은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제가 임상 실험을 거친 존재잖아요. 제가.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본당 아이들 한번 보실래요? 네. 선생님 잠깐 보여주실래요? 사제를 위한 기도. 네. 사제를 위한 기도를 다섯 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사제를 위한 기도 다 외우셔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네. 요거 말고. 아, 그건 없어요? 예, 네. 예. 다섯 살짜리 아이예요? 그 다음에 우리 6살짜리가 성경 말씀 외우는 거 한번 보실래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때인지 저성의 세력도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는 나라의 열쇠
했더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매 하는 데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분리하는 데서도 분릴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라는 개념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영향을 매우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네, 좋습니다. 네.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5살, 6살밖에 안 됐는데요. 무슨 랩을 다 외워요. 무슨 춤을 출 줄 알아요. 다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본당에 저기 그 교구청에서 청소년 국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이랑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결혼을 하고 해서 아이를 낳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청년 이제 결혼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녀석 이제 많이 컸겠다. 그러니까 많이 컸죠. 이제 말은 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직 주님의 기도를 못 외우니까 말을 한다고는 할 수 없죠. 제가 그렇지 그래 그 정도 정신은 있어야지 하고 제가 칭찬을 해줬는데 무엇이 중요한 거냐? 무엇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우선이냐?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안락하게 그렇게 육체적인 면에서 치중해갖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를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혼과 육신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죠. 그래서 나는 지금 엄마로서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이제는 제가 이제 어떻게 봐도 더 이상 생산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뭐, 새로운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는 좀 어려우신 것 같고,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선주, 선녀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길러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쵸? 뒤쪽에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요. 제가 사실은 그 기타를 가져온게요. 그냥 이 문화마당에 와서 날도 더운데 더운 걸음을 하시고 이래서 그냥 노래나 이렇게 부르고 네, 그러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우리 수현님께서 안 됩니다. 저는 노래를 이제 많이 불러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다른 신부님들은 다 신학이나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저는 신학교에서 딴따라를 전공했어요. 네, 그래서 제 전공을 살려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 수혜들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수혜님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래 하나. 노래 한번 들으시고 괜찮다 싶으면 앵콜 하셔도 돼요. 앵콜 하면 할 수 없죠, 그쵸, 선생님?
어떤 노래를 할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을 고려해서.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아픈 세상이었기에. 세월이 많이 흐른 후 자신의 생명까지 모두 다 내어준 빛처럼 홀연히 나타난 그런 사랑이 나를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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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참 굉장히 신앙적이죠, 그죠? 참 좋아요.
골방에 가가지고 이제 숨어 있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두려움에 떨다가 지쳐서 쓰러져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밥 먹어라 하는 소리가 이제 나서 그 소리에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이제 밥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밥을 이제 조심스럽게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내색도 안 하셔요. 이게 언제 터지는 건가 하고 이제 불안한 마음이 흐르고 있는데 결국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그냥 그 이렇게 기대를 하길 어머니가 혹시 모르실까? 모르시면 정말 좋겠다. 뭐 이런 이제 그런 헛된 기대도 하면서 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가족들이 기도를 해요. 이제 여기 혹시 구교우 계세요? 구교우지. 네, 구교우들 계시군요. 옛날 구교우들은 조과 만과라는 걸 했어요. 아침에 한 시간, 저녁에 한 시간, 네, 그렇게 조과 만과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좀 만과를 하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뭐 목축이도 다 어린 나이가 무릎 꿇고요. 묵주기도 하는데 뭐 이리저리 자빠지면서 이제 막 묵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뒤에서 아버지가 긴 작대기가 있어요. 작대기로 졸면 뒤에서 그 작대기로 조는 그 아들놈들 이제 머리를 한 대씩 딱딱 때리시는 또 정신 차려가지고 또 이제 묵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만과를 하시는데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자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오늘 저희 막내가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딱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왔는데, 아유, 드디어 이제 올 게 왔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어머니가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내를 불러다가 막 패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럴만해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제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제가 우리 막내를 불러다가 막 야단치고 막 패주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저희 막내를 꼭 끌어안아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말씀해주시면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녁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린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용서받는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용서받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를 주고받는다는 일이 얼마나 커다란 자유와 기쁨을 안겨주는지 그때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충분히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대한 편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그럴 수 있지. 괜찮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이런 일로 실수를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아마 본인도 굉장히 아프고 힘들 겁니다. 주님, 저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엄마와의 사이에서 겪었던 그런 용서의 체험들 때문에 그게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요? 우리 주제에. 그죠? 예. 우리 주제에 누가 누구를 용서해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용서의 첫 걸음은 나도 누군가로부터 용서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어찌됐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런 용서의 체험들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그런 체험을 안겨주기를 바라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용서가 주는 그런 진정한 자유로움과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매일 이사하고, 또 여기에 우리 그 굉장히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린, 깜짝 쇼를 한다 우리 본당에 우리 자매님들이 오셨는데, 그것도 약간 놀랬어. 많이 놀래진 않고. 어쨌든, 그 촛구석에서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계단에 짐실만 하고 걸어오려고 얼마나 힘든데요. 걸어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그보다 더 깜짝 손님이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 대녀께서 여기 오셨어요. 우리 수녀님이세요. 우리 성 크리스티나 수녀님 오셨는데, 수녀님 잠깐 얼굴 좀 보여주실래요? 네. 원로 수녀님이시죠. 원로가 되셨죠. 제가 어머니 대녀신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함께 지내던 수녀님이신데, 여기 오늘 와서 깜짝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의미 있고, 어머니가 또 좋아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 이렇게 보내면서, 그 밖에도 뭐 정말 드릴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또 수녀님들이 또 이상 쓸까봐 좀 이렇게 계속 얘기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저는 뭐 이 시점에서 또 노래도 한마디 하고 싶고 이런데, 수녀님은 자꾸 눈치를 주니까. 넷이 신부가 되고, 하나 이제 누나가 있는데, 또 하나밖에 없는 누나죠. 정말 저는 매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누나가 멀쩡히 직장을 잘 다니다가, 간호학교를 나와가지고 간호원으로 멀쩡히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녀원에 가는 거예요. 정말 서운했어요, 제가. 누나 수녀원 가는 거예요. 저랑 14살 차이 나는 누나인데, 정말 서운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수녀 가서 아주 기쁘게 잘 살고, 지금도 그 누나랑 만나서 이런저런 영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신학교에 있을 때 매번 매 성월 때마다 그 성월의 의미에 대해서 편지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성요셉 성월이면 요셉 성인에 대해서, 또 성모 성월이면 성모님에 대해서 쭉 편지지에다가요 그 소리 나는 대로 글씨를 써가면서 편지를 5장, 6장을 써주셨어요. 성모 신심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 어머니 그 나가시는 분 보시면 그 6필 원고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시면 그 제가 그거를 저희 선생님한테, 그 신학교 있을 때 그 신부님한테 보여드렸어요. 이게 조규만 주교님이신데, 조규만 주교님이 마리아 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 신부님한테 제가 갖다 드렸죠.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교회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이건 완전히 마리아 론을 당신이 10수년에 걸쳐서 공부한 마리아 론을 이렇게 대여섯장으로 요약을 해놨구만. 정말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신학교 성모회 밤 때 그걸 읽으라고 저보고, 그걸 읽으라고 하셔갖고 제가 그거 편지를 신학생들 앞에서 읽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 성월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월의 의미에 대해서 쭉. 근데 그걸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아셨겠어요? 그래서
저희 자식들은 저희 어머니를 삶의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삶의 신학자. 살면서 그냥 그걸 깨우친 거예요. 그냥 무슨 학문으로 그걸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살면서 그걸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 때 어머니가 이제 미사 간다고 사절한테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 이제 형식상으로 제가 식복사로 고용을 해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살았는데 평일 미사를 때 막 이제 가셨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미사포가 없거나 이제 뭐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찾으셔. 연세한지 많으시니까 막 이쪽저쪽 막 찾으셔. 찾다가 어디서 던지를 모르는 거죠. 막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하! 그러면서 성모상한테 성모상에게 모시는 거 있죠. 그 앞에 털썩 앉으셔서 성모님 빨리 찾아줘요. 내가 미사일 늦게 생겼잖아요. 빨리 찾아줘요.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잠깐 거기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가가지고 가서 탁 찾아갖고 와요. 성모님 고마워요. 이러면서 가가지고 미사를 해가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어디 멀리 있는 하느님이나 어디 뭐 저기 멀리 이 우리 관념 안에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옆에 계시는. 성모님도 그 발현하셔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묵주를 딱 잡자마자 내가 너 옆에 앉아있겠다. 그렇게 아니 바랄 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묵주 묵주 꼭 잡으면 벌써 성모님 여기 옆에 딱 와 계시거든. 안녕하세요. 그냥 와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따 퀴즈 낼 텐데 퀴즈 맞히시는 분에게 제 묵주를 제 묵주예요. 제 묵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퀴즈가 뭐가 나갈지 몰라요. 모든 게 퀴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놔둬야지. 자, 그래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는 분들, 그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분들의 내 삶에 깊이 들어와서 관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열어놓는 그런 작업들이 말하자면 신앙인 거죠. 그게 영성인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머니랑 이야기를 할 때도 어머니랑 이야기가 잘 통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되게 듣고, 아, 그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이러한 의미인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또 제가 귀담아 들었다가 가서 강론 때 그대로 써먹는 거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신자들이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사품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런데 되게 뜨거운 날이었어요. 되게 뜨거운 날. 엊그저께 8월 20날, 8월 20날이 서품을 받은 날입니다. 네. 올해 22주년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21년산 했는데 네. 22년산이 됐어요. 네. 서품 받을 때 이제 어머니랑 좀 특별한 추억거리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지병이 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너무나 이제 많은 아이들 낳고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셨는데, 어머니가, 그 지병 중에 제일 어머니를 괴롭혔던 병이 뭐냐면, 멀미하는 병이에요. 멀미. 멀미가 너무 심하셨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요만큼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급해가지고 어머니를 미사가 늦으셨다 그러면 저희가 어머니 성당에 차 타고 한 3분 정도 가는 거였는데, 그 3분을 못 하셨어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어지럽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한 번도 여행을 못 다니신 거야. 일평생을.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여행을 같이 못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타박을 하실 때 항상 그 사용하던 메뉴가 그거였어요. 내가 당신 그 멀미 때문에 내가 평생 여행도 못 다니고 말이야. 이게 뭐야? 어머니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아니 그러면 당신은 혼자 다녀오시죠? 왜? 어머니가, 혼자 가면 무슨 재미있어? 또 이러면서 또, 네. 그 아버지랑 어머니랑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이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 책을 쓰셨어요? 네? 책을 쓰셨어요? 아, 여기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있나? 근데 스님들하고 또 책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멀미 때문에 전혀 여행을 못 다니시 그 서름도 있지만 사실은 어머니 마음속에 가장 큰 서름이 뭐였냐면 자식들 서품식에 못 가는 거예요. 저희 이제 서울하고 좀 달라요. 저희 출생교부는 네. 저희 고향집이 강릉이에요. 강릉이고 우리 주교자 서품식이 열리는 주교자 성당은 춘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대관령 그 구비구비 99구비 길을 올라올 엄두를 못 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당신 자식들 서품시계를 갈 수도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서원시계도 못 가고 네. 그러니까 늘 아버지 혼자만 다니셨어요. 그런데 네. 제가 부제품 받기 3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지와의 그런 추억들도 참 많은데, 네. 오늘은 엄마 얘기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제 서품 받는 거 정말 보고 싶어 하셨는데,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제 서품 때는 부모님 속에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작품을 받았는데 부제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주교님께서 저희 큰형님이신 분이에요. 네, 큰형님은 옛날에 성경운동하고 뭐 이러신 분들은 오상철 신부님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야 아마. 오상철 신부님 저희 큰형님이세요. 그 큰형님 신부님을 주교님이 부르신 거야. 불러서 명령을 탁 내리셨어요. 내년 막내 서품식 때는 중요한 날 아니냐. 그때 이제 제가 자랑 같지만 제가 이제 서품 받을 때 우리 이제 한국 천주교의 최초 이제 사형제 신부가 탄생을 하던 때니까 주교님께서 특별히 저희 큰형님 신부님 불러서 내년 이 막내 서품식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이 자리에 모시고 와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안 된다 그러면 마취를 시켜서라도 모시고 와요. 요건 제가 붙인 거예요. 주님이 얼마 그러셨겠어요? 어쨌든 꼭 모시고 와야 된다 하고 엄명을 내리시고 그 다음부터 저희 큰형님께서 시간 날 때마다 고향에 내려오셔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시작한 게 차 타는 연습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가야 된다. 주교님 꼭 모시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차 타는 연습을 계속 하셨어요. 네. 100m, 200m 이렇게 계속 밀려, 거리를 밀려가면서 네. 1년 동안 그렇게 연습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는 그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품식 가까이 다가오는데 어머니께서 안 되겠어요. 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저희는 뭐 이제 각오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러실 거야 아마 오시기 힘들 거예요.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을 함께하면 되죠. 뭐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야. 엄마 마음에. 네. 아버지도 없지.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가고 싶어. 근데 엄마가 몇 날 며칠 막 울면서 고민을 하시다가 딱 한 선을 하신 나 걸어갈 거예요. 제가 8월 20일 날 서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로 4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당신이 걸어가시겠다.
우리가 어머니 고정하시옵소서. 이 좋은 날에 무슨 초상치를 일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어머니 그냥 참으세요. 근데 우리가 몇 날 며칠 고민하신 그 결과이기 때문에 당신 걸어가겠다. 그래서 실제로 서금식 3일 전에 집에서 어머니가 출발을 하셨어요. 걸어서. 저희 이제 형제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 중에 또 한의사도 있어요. 네. 한의사가 자기 차를 몰고 뒤에서 비상 깜빡이를 깜빡 켜고 엄마한테 이렇게 졸졸졸 따라가면서 어머니 걸어서 출발하신 거예요. 3일 전에 집에. 네. 그래서 하루 종일 걷다가 쉬다가 걷다가 쉬다가 해가지고 그 대관령 꼭대기를 올라가 하루 종일 걸어가. 차를 좀 타다가 또 오면 하면 또 내려가지고. 근데 대관령 꼭대기에 올라가셨는데 그 대관령 꼭대기에 누가 있었냐면 그 대관령 꼭대기 본당에 저희 형님 신부님이 또 거기 계셨어요. 놀라우신 거. 하나님은 모든 일을 준비하신다는 거야. 야외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가 완전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뻗으셨어요. 완전히. 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한의사가 있잖아요. 한의사가 이만한 침을 들고 사방을 막 푹푹푹 찔러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 다시 일어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차를 또 짐을 들고 또 다시 또 출발하시는. 네. 그래서 또 가다가 너무 더우면 또 그늘에서 쉬다가 또 그렇게 가다가 해가지고 둘째 날 하루 종일 걷고 또 차를 좀 타다가 또 걷고 해가지고 결국 간 게 어디까지 갔냐면 홍천까지 갑니다. 홍천. 홍천에 누가 있냐? 한의사가 거기 있어요. 네. 야외일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 그래서 그 홍천 한의사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가 또 뻗으셨어요. 옆에 누가 있어요? 한의사가 있어. 또 한의사가 긴 침을 들고 또 사방을 막 찔러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셨어. 일어나셔가지고 또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걷고 또 걸어서 그래서 서품식이 11시였는데 10시 30분에 엄마가 서품식장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초죽음이 돼서, 정말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도착을 하셨어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아들의, 막내 아들의 서품식에 탁 오셨으니 엄마 마음은 얼마나 감격스러우시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미사 시간 내내 어머니 눈물을 흘리면서 미사 참여를 하셨고 또 저도 그런 어머니를 뵈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마음에 저를 정말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품 미사를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사제가 되어서 어머님께 첫 강복을 정성을 다해서 이제 어머님께 강복을 드렸죠. 어머니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서 오시는 손님들도 다 맞이해서 또 식사를 같이 하고 또 뭐 케이크도 자르고 이제 다 뭐 이제 행사를 다 이제 마쳤어요. 기분 좋게 행사를 다 마쳤어요.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시 가야 되잖아요, 집에 이제.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서품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도 이제 저의 서품식을 봤으니까, 내가 엄마를 모시고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저도 마음이 결심하고 있었는데,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으셔. 막 이렇게. 나, 차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 어머니 지금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러십니다. 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니요, 나 진짜 차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엇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성경 말씀에도, 예, 십수년 동안 하야하던 여자가 예수님 못자랑을 잡자마자
자신의 몸에서 병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기 병이 나았다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나 탓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어머니 한번 가봅시다. 뭐 가다가 정 안되면 다시 내려서 걸어가면 되니까 갑시다 하고 어머니하고 제가 그냥 승용차가 아니에요. 일반 우리 본당에서 신자들 실어 나르기위해서 대절하는 관광버스, 그 관광버스 맨 앞자리에 어머니랑 저랑 제가 어머니 손 꼭 잡고 딱 탔어요. 가봅시다 한번. 가다가 안 되면 내려서 걸어가면 되니까 가자. 딱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출발을 딱 했어요. 4시간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옛날에 터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꼬락꼬락한 그 4시간이나 되는 그 거리를 단 한 번의 아픔도 없고 단 한 번의 휴식도 없이 바로 집까지 그냥 내려가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저도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가는 내내 계속 어머니 안수를 밟으시는데 어머니는 여유만만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고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평생, 그죠? 평생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런 열망이 있었잖아요. 가보고 싶다. 나 서금시 가보고 싶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청원을 했겠어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그 평생에 걸친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섰던 그 3일간의 여정, 그리고 처음으로 참석했던 그 서품식 미사, 그리고 첫 강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좋으신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어머니께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 깨끗이 치유를 받으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서품식에 다녀와서 치유를 받고 난 다음부터 저희 어머니가 어찌나 사방으로 쏘다니시는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쏘다니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이제 얘기죠, 얘기를 사방으로. 네. 그렇게 쏘다니다가 나중에는 80이 넘은 연세, 80이 넘은 연세, 보통 일반, 정말 뭐 이렇게 50, 60대 그, 사람들도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메주고리 성지 순례까지 갔다 오셨어요. 80이 넘은 연세. 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 삶의 그 구석구석에 그런 놀라운 은총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금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좀 힘들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만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느님의 선물이, 여러분들 기쁘게 해드릴 하느님의 선물이 곧 여러분 앞으로 배달이 될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소품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 아주 정말 극적인 그런 소품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춘천교구는 또 저희 춘천교구만의 자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회미사를 해요. 우리 본당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전 교구의 전 본당을 다니면서 첫미사를 하고 그리고 안수해드리는 신자들 다. 네, 그러니까 서울 교구는 뭐 상상할 수조차 없죠. 저희 교구는 분당수가 많지 않은데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제가 이제 첫 본당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가는 날이 됐어요. 네, 본당에 발령을 받아서 가는 날이 됐는데 어머니한테 큰 절을 하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잠깐 저를 불러세우고 뭔가를 주셔요. 네. 요만한 보따리. 보따리,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막내 신부님한테 드리는 엄마 선물이에요.
가서 힘들 때 풀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라고 받아들고 차를 타고 첫 부임지로 갔어요. 가서 이제 신부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제가 포장을 드렸으니까 주임신부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시자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뭐 집 정리도 다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됐어요. 잘 때가 됐어요. 자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저쪽 구석에 이제 어머니가 주신 그 보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저게 뭐지?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힘들 때 풀어보라고 했다고.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풀어보라고 했는데, 아, 오늘 날 먼 거리를 차를 타고 또 짐 정리 가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선물 보따리를 오늘 들고 와가지고 조심스럽게 풀어왔죠. 풀었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제 강남역 있죠? 베네치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 살 무렵에 입었던 어머니가 털실로 짜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 옷이 이렇게 곱게 깨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편지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는 글씨를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쓰시는데 볼펜도 편지지에다 꾹 이렇게 눌러서 편지를 써주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 사랑하는 남편 신부님, 신부님은 원래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짧은 편지 글이었지만 편지 글 안에는 이 막내 아들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평생을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엄마의 바람과 기도가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도 이 엄마 선물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힘겹다, 좀 힘들다 싶을 때마다, 이렇게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보죠. 풀어보고, 또 엄마 편지를 읽으면서 다시 새롭게 용기를 얻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젊었을 때는 그냥 신자들한테 저희 신부들은 우리 신자분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근데 한 해,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쌓이면서, 아, 정말, 신자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제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십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희한테 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신부님, 사제는 기관차입니다. 기관차가 뒤에 객차를 몰고 달리는데 그 기관차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객차에 달려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 기관차가 천국으로 방향을 잡고 천국으로 신나게 달려가면 나머지 객차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천당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 기도하시고 신부님들이 방향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하고 늘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사제들이 그런 인간적인 약점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제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분들의 그 단점들을 메워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사제를 위한 기도 정도는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애들 봐요, 애들. 네. 오늘 저녁부터 가서 당장 외우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어머니의 선물을 제가 평생토록 그렇게 잘 간직하면서 저의 든든한 힘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말씀들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제가 서품 피정 받으러 왔을 때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제의 서품 피정, 서품 받기 직전에 피정을 할 때 어떤 은사든 청하면 그 은사는 내내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제가 성지접을 하면서 주님께 그런 은사를 청했어요. 다른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주님 제가 신자들에게 화내지 않도록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제가 청했어요. 어떤 경우더라도 신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소리 지르지 않도록 그런 은사를 주십시오. 말하자면 온유한.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22년 동안 살면서 아직까지는 그 은사가 저한테 계속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포천 신자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온유함을 가진 그런 목자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간직하고 있고요. 또 어머님 천상에 계신 어머니한테 늘 또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제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 어머니가 저를 48에 낳으셨어요. 48. 그러니까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죠? 우리 저희 뭐 옛날 가겠지만 살림살이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지 여전히 듯한 가난 속에서 11남매를 낳아가지고 그걸 죽이고 뭐 이러면서도 그걸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혀를 끌끌 차면서 애가 들었었어요. 어머니 정말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의사가 물어보드리는 거야. 그 동네 의사한테 너무 잘 알잖아요. 집안 한 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신을 번쩍 들어서 어떻게 하길 몰라 어떻게 하면 제가 천주교 신자인지 모르셨습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나아야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돌아오시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엄마의 그때 그 절망감들이 가슴 속에 고스란히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너무 힘들었겠다. 제가 이 딸 같은 감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가 애 낳는 데 선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딱 보니까 딸이더래요. 네. 엄마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와봤으니까 딱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노는 꼴이 딱 딸이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속으로 아 하나님께서 내 지지리 복도 없는 인생에 마지막에 딸내미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냥 낳고 보니까 저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제가 딸 노릇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아, 내가 엄마한테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정말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부되면, 신부되면 엄마 모시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보다신부 마치고 본다신부 딱 되자마자 엄마는 그때 벌써 엄마가 80이 넘으셨어요. 오늘 딱 되자마자 어머니를 제가 식복사로 고용을 했죠. 식복사로 딱 고용을 했는데 식복사는 밥만 해. 나머지 청소하고 뭐 이런 거 다 제가 설거지 다 제가 하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제가 한 10여 년을 살았어요. 네. 엄마를 모시고 살았다고, 제가 제 딴에는 엄마를 모시고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엄마가 저를 지켜주신 거죠. 네. 네. 당신도 너무너무 힘드셨을 텐데도 이 아들 친구 옆에서 지키느라고 그렇게 기회를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제가 그 사회생활 10년 동안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어머니랑 그 일화가 어떻게 이 시간에 이걸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말도 안 되지. 그냥 문화공장을 제가 한 5회 정도로 와야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건데 달라고 한 번만 불러갖고 어떤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시원이 그 책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엄마가,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면, 엄마가 제 사제방 1층에 있었어요. 하나 1층에 있었는데, 1층을 나중에 다리가 아프셔, 가늘이 아프셔가지고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주일 미사만큼은 어떻게 내가 방 안에서 하냐. 평일 미사 때는 어머니가 방 안에서 이제 그걸 하시고, 제가 성체를 모시고 와서 이제 성체를 영해드리고 그랬는데, 주일날 내가 어떻게 뭘 앉아갖고 내가 받아 먹냐. 주일날에 성당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주일날에 거기를 기어서 내려오셨어요. 올라오시고. 근데, 엎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이 골반이 이제 뼈가 잘못돼가지고, 엎지도 못, 당신이 그냥 혼자서 그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기어 오르락 내려가셨는데, 어느 날 제가 뒤에서 이렇게 같이 엄마한테 짐을 들고 미사 가방을 들고 뒤에 이렇게 따라가서 엄마한테 엉금엉금 기어가죠. 그러면서 중간쯤에 이렇게 허리를 한번 이렇게 펴시면서 저거 목이 흉하죠? 여자가 아직 뒤태가 쓸만해요. 우리가 저는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한테 주시는 이 모든 고통과 시험들을 이 땅의 사제들과 수도자들을 위해서 바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마음이 먹먹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돌아가실 때도 유언을 남기시기를 나는 죽고 나면 분명히 연옥에 갈 텐데 연옥 단련을 받아야 될 텐데 연옥 단련을 내가 지은 죄만큼 연옥 단련 다 받고 나서 이제 됐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보라 그러시면 주님께 연옥 단련 3일간만 더 받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셔요? 내가 미처 다 구속하지 못한 이 땅의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그런 죄를 대신할 구속을 제가 3일 동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아마 연옥 단련을 더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엄마가 천당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최근에. 그 전까지 저희는 엄마가 돌아가시면 바로 천국에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엄마가 최근에 이제 누나 꿈에 이제 어머니가 누나를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많이 걱정하고. 누나 선생님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마리아의 작은 자매의 수녀님인데, 하루에도 한두 명씩 꼭 죽어나가는 그걸 다 이제 염을 하고 다 장례를 치면 굉장히 이제 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그런 일인데, 어느 날, 누나가 지쳐서 서로 잠깐 선장이 들었는데, 엄마가 꿈속에 오셨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누나가 하는 그 일들을 장례 준비하고 하는 영하고 이런 일들을 엄마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도와주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누나가 엄마 지금 어디 계셔요? 하고 물었는데 엄마가 그냥 신이 웃기만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렇게 막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일을 들으면 아 엄마가 근데 그 전에 이제 엄마가 여러 개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뭐 지금 이제 막 얘기를 막 하려다 보니까 지금 아주 저 왜 이 시간을 요만큼만 잡고 저를 붙였냐고요. 아예 부르지를 말거나. 네?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어쨌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이제 뭐 사형제 신부가 나고 수녀가 나고 또 저희 조카 중에 한 명이 또 신부가 됐어요. 네. 그게 살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아, 성모님 같으셨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요셉 성모님 같으셨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 두 분은 365일 중에 한 300일을 싸웠던 것 같아요. 300일 동안 맨날 싸우고 뭐 말다툼하고 소리 지르고 뭐 아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불 싸우려고 결혼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나중에 야 근데 싸우면서 애는 잘났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정말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신부수녀들이 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요 이 기도의 힘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요 새벽 5시 30분이면 두 분이 일어나셔서 성모상 예수 성모상 모셔놓은 그 앞에 두 분이 딱 앉아가지고 추울 때는 한 겨울에는 담요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두 분이 앉아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매일 기도하세요. 50년 넘게 두 분한테는 아무런 기도책이나 뭐가 필요 없어요. 다 외워요. 예. 그냥 두 분이 졸면서도 자기가 할 걸 다 해 서로 응원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신학생 때 정말 그 위험한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게 제가 바로 그 두 분이 기도하시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힘을 얻었어요. 아, 이게 내가 이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힘만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부부들 뭐 그 교육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싸워라. 싸우지 않는 부분은 위험한 부분이다. 왜? 이미 포기했으니까. 예. 그게 기대하지도 않은데 싸우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싸워라. 싸우는 게 건강합니다. 그러나 싸울 때 중요한 겁니다. 먼저 시작 기도를 해라. 너 이리 와! 너는 죽었어! 와요, 앉아! 저 안에 성부와 성령. 주님 오늘 제가 이 예편을 아주 잡아 죽일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싸우라. 머리 터지면 싸우라. 그러니까 다 싸우고 난 다음에 반드시 또 앉아서 마침기도 해야지. 마침기도 해야지. 그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싸움도 하느님이 지켜보시는 그런 성장 과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겠죠? 어쨌든,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마지막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고,
또 노래할까요? 분위기 있는 노래 해드릴까요? 아니면 슬픈 노래 해드릴까요? 아니면 신나는 노래? 신나는 노래? 그냥 물어본 건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난 기념으로 눈을 뜨기 힘든 나흘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요일같이 미면 나를 깨운져라 만나서 못다 했던 얘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